여러분 안녕하세요. OK 충청TV 최지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OK 충청TV에서 충청대학교에서 상당히 쏘쏘쏘 핫하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바로 성인학습자 여러분들도 이 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과인데요. 자, 이 과는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조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회복지과가 왜 이렇게 유명한 곳일까? 우선 학과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또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해야 될, 사회가 지원해야 될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또 어떤 체제 안에서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해가는 학과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사회복지과는 요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미래에도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대상들을 가만히 볼 때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지 서비스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보육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정말로 요양보호까지 우리가 몸이 무언가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노인 시기까지의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복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많은 걸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야, 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고 또 그리고 자격증도 생각보다 되게 잘 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되나요? 네,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얼마만큼 또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아마 학문이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인이니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교과목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학 개론, 또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실제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 네. 또 그들에 대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면 내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그런 것도 공부하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교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만요. 네.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활발한 게 사회복지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청대학교의 특징,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는요. 단순히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그런 학과는 아니거든요. 네. 진짜? 어떻게 다르게 공부하는 궁금하시죠? 거죠? 궁금하시죠? 네.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활동? 어떻게 하냐? 우리 충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네. 충청북도 도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 대상들과 어떻게 그들의 요구들을 반영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적용해 가는지를 실제 가서 봉사나 또 체험활동을 통해서 익혀가는 그런 학과지요. 그래서 이론만이 아닌 실제 활동들도 아주 풍성하게 해내는 그리고 또 재미있게 진행하는 그런 학과라고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에 자격증 시대잖아요. 취득하는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네, 아마도 자격증, 특히 국가 자격증이라 하는 그 자격증을 한 가지 따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네. 아닐 거예요. 그런데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겠죠. 아, 졸업만 하면 저절로요? 네, 교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자격 아, 취득에 가능한 예, 교과목들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예, 특징이고요. 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것도 2년만에 이제 취득하는 것이 충청대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육교사 따면 어린이집 같은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뭐 직장 어린이집, 요즘에 네. 그 영유아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 교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년만 공부해도요? 네. 너무 좋잖아요. 아, 잠깐만.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다녀도 네. 진짜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요, 이번에도 네. 들어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형제가 함께 다니는 그런 것이 또 우리 학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저희가 그 자격증 이외에도 뭐 전공심화 과정이 있어요. 충청대학교의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2년제 머물지 않는다는 게 또 특징이죠. 2년제 플러스에서 2년을 더해서 전공심화 과정까지 진행하면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와, 그럼 졸업하면 바로 석사로 그거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청대학의 사회복지과가 갖는 강점이 네. 이런 수업 연한에서의 어떤 다양한 선택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특징은 이것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플러스에서 저희는 주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의 다양성도 학습자들의 수요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에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근데요, 지금 보세요. 2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이제 2년을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전문대학교가 4년제 대학보다 수업료가 저렴한 거 아니에요? 훨씬 저렴하죠. 플러스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아까 자격증이 또 무엇이냐 궁금하셨잖아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그리고 우리가 복지 대상에 또 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또 특별층이 있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예, 받게 됩니다. 너무 좋다. 네. 대박. 그게 네. 또 있나요? 사실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 국가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노인 시기에 갖게 되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들도 네. 요즘엔 지대하게 높잖아요. 네. 네, 그런 자격까지 또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더불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한 가지 더 욕심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하고 1급 취득을 위한 스터디가 일정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까지도 교수님들이 예,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대단하네요. 아니 2년만 졸업을 하면 네. 또 2년도 우리 캠퍼스가 좋잖아요. 네. 충청대학교 학교가 좋으니까 2년 동안 즐겁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다니고 캠퍼스 활동 충분히 하고 네. 이렇게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또 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실습 시켜 주시니까 네. 네. 이렇게 졸업 딱 하면 자격증이 우르르. 네. 진짜로 그런 거예요. 네. 뭐 가짜일 리가 없겠지만 뭐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으네요. 네. 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쭤봤던 수업료는 네. 4년제보다 훨씬 저렴하고 네. 4년제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네. 특히 야간에 해주시니까 네. 주간에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네, 그렇죠. 야간에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 남들은 막 그 4년제 동안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여기는 직장 다니면서 저금통은 빵빵빵 불리고 그리고 나는 졸업 딱 한 다음에 석사 딱 가가지고 그렇게 박사하고 교수도 하고 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저희 과에 졸업한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사를 또 마무리하고 또 박사까지 하면서 석사 과정에 우리 대학의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강의를 나와서 정말 본인이 경험한 것을 뭐 호신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런 또 선배들도 있지요. 와, 너무 좋습니다. 전 사실 사회복지과를 충청대를 많이 오길래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했더니 장점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네. 좋다. 아, 좋아요. 네. 그럼 비전이라고 하면은 일단 들어오는 순간 취직 네. 걱정 안 해도 괜찮고. 네. 집에서 또 어르신들이 이제 엄마,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실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사회복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훨씬 더 케어도 잘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를 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늘상 우리는 무언가 부담감 또 불안감 이런 것들 갖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직업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는 거야? 혹시 이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야?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이 있기도 하지만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와.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미래의 유도 전망한 그리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왜 이렇게 늘 경쟁률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했는데 저라도 네. 갑자기 저도 공부 2년만 살짝 해볼까? 자격증 한번 다 따고 어린이집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네 환영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비전은 뭐 창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특히 집에서 엄마가 좀 심심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충청대 사회복지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의 대상층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어떻게 70대가 공부할 수 있지? 네, 그렇지만 대상이 보기 그 정도로 넓게 그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상호간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세대차 느낄 수 없는 곳이 사회복지가 아닐까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왜 진짜로 좋아하며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 느낌이 팍팍팍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꼭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를 하셨는데요. 네.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나가서 배운 거를 그대로 다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돋보였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펼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캡스톤 디자인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과정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요즘 우리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MZ세대와 우리 그 중장년층이 어울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MZ세대와 노년층이 만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제 그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네. 했는데요. 이 네. 학생들이 재미있게도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비포 애프터 MZ세대와 노년층이 함께 하기 전과 그 후에 노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표정의 변화가 올까요? 어땠을까요? 어떤 어른들은 저 MZ세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고 상큼하네?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좋아 이렇게 됐을까요? 네. 저도 놀라울게요. 실제로 비포 애프터를 봤더니 비포에는 전문 세대를 만나면서 다소 경직되어 있던 부분들의 노인 표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네.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MZ세대와 어울렸던 것이 상당히 즐거웠던 그런 경험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어지는 그 표정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사회복지과가 세대 통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멋집니다. 자, 지금 사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학생들이 참여도 진짜 많이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과 아닌가 싶을 것도 같은데,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돌보아 드려야 되는 분들께 또는 관리, 그러니까 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께 행복을 주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각각의 돌봄 서비스들이 필요한 곳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 수요자 중심에 그들이 원하는 돌봄은 무엇인지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지 이런 네.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거 아마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거 하느라고 밤도 많이 샜겠어요. 네. 그래도 같이 할 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아마 대학생활에 좋은 추억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몇 명이죠? 한 학년이요?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주간에 저희가 50명 인원수가 있고요. 또 야간에 20명씩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올 때 그 조금은 자신감 없었던 표정들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표정들이 바뀌는 걸 저도 많이 보고 있죠. 와, 진짜 멋집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가장 예쁜 학생은 짜잔 누구일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죠. 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각각 가진 색깔 그대로 다 모두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래도 조금 더 예뻐 보인다라고 하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의 모습하고 다르게 조금씩 친구와 마음을 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더 예쁜 그 마음들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천사 같을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과로 오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전하면 될까요? 용기를 조금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아끼는 그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분명 그들의 존중감들은 표현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우리 세상을 밝게 만드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에 꼭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 직업보장. 네. 취업 걱정 절대 안 함. 네. 손자 손녀 낳고 어린이집 운영해도 괜찮음. 네. 와, 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경희 교수님이 사실 굉장히 바쁘시고 학생들 꼼꼼하게 챙기시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제일 일찍 출근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또 살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함께 나눔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사회복지과. 화이팅! 네, 교수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